안녕하세요. 배우 유상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연기는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딸한테 미안함과 고마움을 가지고 있는 아빠가 딸과 뭔가 잘 해보고 싶은데 잘 되지 않고 이상하게 상황이 꼬이는 그런 상황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왜 아직 안 자고 있어? 조미야, 아빠가 너한테 고맙다는 말 했는지 모르겠다. 그냥 전부 다. 그동안 엄마도 없이 네가 아주 잘 해왔다고 생각해. 아빠 요즘 회사 때문에 바빠서 잘 챙겨주지도 못하고 미안하다. 뭐야, 이 냄새? 박소미, 이거 뭔 냄새야? 아빠 봐봐. 아빠 보라고. 어디다 숨겼어? 어디다 숨겼냐고? 진짜 미쳤구나. 너 이거 뭐야? 담배요? 또 열받게 하네, 씨. 검정고시 문제지? 너 이거 뭐야? 너 학교는? 그럼 아빠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학교 네 마음대로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는 그런 곳이야? 너 언제부터 학교 안 갔어? 그만큼 아빠한테 지금 회사 일이 중요해! 지금 나 혼자 잘 되자고 이러는 거야? 어? 이게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알어? 내가 괜히 이 시간까지 밥도 못 잡을 것이지만 개치라고 다닐 줄 알아, 씨! 소미야. 안녕하세요. 배우 유상재로 합니다. 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에서 사용화를 전공했고요. 20살 때부터 시작해서 29살 때까지 10년 동안 락밴드 보컬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30살 때부터 연극 무대로 들어가서 연기를 시작해서 올해로 19년차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작품으로는 KBS 대하사극 고려 거란전쟁이라는 작품에서 거란장수 역할을 맡아서 촬영을 하고 있고, 특기로는 승마, 수영, 그림, 그리고 전라도, 경상도 사투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인연이 돼서 좋은 현장에서 좋은 작품으로 꼭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